안녕하세요, 부피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민망한 사람 많아서 앵그리 상하이 버거를 먹어요. 네, 저는 제 매운맛 소스 두 개를 샀습니다. 됐죠? 제 옆에 공룡 같이 왔는데 민망해서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네. 계속 딴짓하고 있고. 맞죠? 뭐 제가 뭐 전문 리뷰어 그런 건 아니니까 여기다 뿌려보면 되죠? 네, 한번 뿌려보고. 오, 안에 내용물 이렇고요. 찍어 먹진 않겠죠? 뿌려 먹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그렇게 맵겠어요? 오, 맛일까? 이게 맞는 방법일까? 오, 질감이 약간 볶은 고추장 느낌도 나고. 아, 캡사이신 넣을래나? 우선 추가된 소스를 하나 붓고. 꼬치 요거 묻었어. 요거 두 번째. 약간 이 소스에 대한 부담감이 오긴 하네요. 그렇게 맵겠어요? 버건데 설마. 어? 그렇게 맵겠어? 매운 팔겠어? 되게 맛있을 것 같긴 하다. 그리고 사진보다 양파 양이 다진 양파가 들어가네요. 통양파가 안 들어가고. 오, 근데 장난 아니다. 그게 하니까 양이 장난 아니에요. 소스 양이 짜잔. 소스를 미리 맛보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버거로 한번 먹어볼게요. 짜잔. 오, 떨리는데. 자, 앵그리 상하이 버거를 소스를 다 뿌렸고요. 먹어볼게요. 약간 치즈 핫소스 느낌이 나는데 그렇게 매운. 천천히 오네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입은 너무 잡지 마시고. 근데 매콤한 정도구나. 아마 맵진 않구나. 근데 매콤한 정도가 너무 세서 치킨이라든가 버거 안에 베이컨이라든가 그런 맛이 잘 안 나요. 매운맛 좀 센 그런 버거가 되겠습니다. 좀 기다려 볼 텐데 막 올라오고 그러진 않네요. 일단 앵그리 상하이 버거 오늘 먹어봤습니다. 자, 이상 끊을게요.